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음식에 관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얘기를 많이 하려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도 물어보려면 한없이 물어볼 수 있고. 왜? 꼭 자꾸만 우리는 뭘 먹는 걸로 병을 고쳐보자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어떠냐 저거는 어떠냐 근데 그런 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아세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우리 건강을 망치는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원흉, 뭐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음식이야말로 그것이 건강식이다. 자, 그래서 그 활성산소의 활동을 방지하는 물질, 곧 산화 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을 물질을 충분히 우리 몸 안에서 생산돼야 되고 그러나 그 SOD 유전자가 다 꺼져서 그 산화 방지 물질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줘야 된다. 그렇죠. 산화 방지 물질이 많은 그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산화 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무엇이었다? 비타민 C였다. 그런 면에서 비타민 C를 C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 비타민 C를 먹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타민 C가 또 뭐 코로나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데 휩쓸려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가장 건강한 식사는 어떤 식사다? 모든 것이 어떻게? 고루고루. 모든 영양소가 고루고루. 어느 한 특정 영양소를 골라가지고 이거를 먹어봐라. 이거는 암에 좋다. 뭐 이거는 콩팥에 좋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은 보면 이제 비타민 C는 비타민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이 식물성 음식에 색깔을 내는 색소예요. 자, 이런 주황색, 이런 빨간색, 이런 노란색, 예, 이런 초록색, 이런 색, 이런 각종 색소, 식물성 색소는 색깔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색소라는 화학물질 자체가 놀랍게도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이쁘게 내주면서 그 색깔, 이쁜 색깔을 먹으면 그 색깔마다 특이한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색깔을 내는 물질, 산화방지 물질은 뭐 어디에 좋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또 확 쏠려요. 콩팥에 좋은 색깔은 뭘까? 이랬어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을 어떻게
고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차트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루고루는 잊어버리고 나는 빨간색만 먹을래. 이렇게 나오면 도리어 더 손해본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런 각가지, 그러니까 이 주로 이 산화방지 물질은 식물성입니다. 동물성 음식으로 산화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 채식이 건강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고 그러면 제가 이 순간을 빌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타카로틴은 lung cancer, 폐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미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 암은 폐암입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폐암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한국도 폐암이 굉장히 많죠. 자,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미국에서 제일 심각한 암이 폐암이기 때문에 미국 의사들이 이 폐암을 좀 어떻게 좀 일반 의사들은 이 생기라는 것, 뭐 진선미 속에 뭐 에너지가 있고 이런 영적 에너지에 관해서는 전혀 이 취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그 물질 그러면 이제 먹는 거죠, 이제. 이제 그래서 뭐 의학이 이게 먹는 걸로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 뭐에 초점을 맞춰요? 율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이 어떻게 되면? 완전하게 되면 그 율법은 뭐가 돼? 사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것이 이제 참 이제 이런 거는 2부 세미나 때 우리가 배울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다, 그 율법이 다 익으면 뭐가 돼? 사랑이 되는 거를 몰라. 그래서 율법을 옛 언약, 그리고 근데 옛 율법 시대가 지나가면 뭐가 나와?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 그 옛날 십계명 말고 세계명 준다. 그게 뭐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뭐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은 율법은 이때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아직도 완전한 율법이 아니다. 완전한 율법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무조건적 십자가에서 보여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불완전한 율법을 줬게. 그래서 완전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율법. 왜? 너희가 너무 뭐요? 완악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완악했어, 유대인들이? 세상에 43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러니 남의 물건 훔치기를 뭐 당연하게 생각, 주인 없으면 가져가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돼 있었다고. 그리고 뭐 수 틀리면 뭐요? 죽여버려. 그리고 뭐 기회만 있으면 뭐요? 여자 덮치고. 아주 도덕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안 돼. 알아듣지도 못해. 그래서 불완전하나마, 율법을 주는 거예요. 살인하면 뭐예요? 사형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완전한 사랑하게 되면 살인해, 안 해? 안 하지. 서로 사랑하면 도적질해, 안 해? 도적질하기보다 자기 거 갖다 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완악해서 내가 완전한 율법을 주지 못하고 불완전한 율법을 줬는데 나는 드디어 그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이 있지만 이 모든 율법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어떻게?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무슨 병이냐? 그럼 이거 해봐라. 이거 안 되거든. 저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 율법 시대야. 뉴 스타트는 뭐예요? 그 율법 시대가 불완전한 치료법들이 다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끝내준다. 이런 치료, 저런 치료가 필요가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이런 영적 차원에서 이렇게 깨닫고 경험하시면 복음이 저절로, 성경이 저절로 깨달아져. 놀러. 자. 자, 그래서 이제 그 폐암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미국 의사들이요, 폐암이 왜 걸릴까? 뭐 이래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해봤어. 그러다 온갖 검사를 다 하다가 컴퓨터로 쫙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뭐 별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의사가 폐암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들의 피를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쫙 비교를 해보니까 폐암 환자들은 이상하게 베타카로테인 농도가 피 속에 낮아. 건강한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이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다른 암도 그렇진 않은데 희한하게 이 폐암 환자들은 베타카로테인 양이 피 속에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너무나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떤 결론? 폐암의 원인은 베타카로테인의 뭐예요?
부족이다. 그래가지고 이 베타카로틴을 비염 환자들이 많이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온 미국에 베타카로틴 바람이 불었고 그 여파로 한국에 베타카로틴 여파가 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근젓 파동이야. 그러면서 이제 당근만 가지고 안 된다. 이제 뭐 녹즙 뭐 다른 것도 뭐. 그래서 녹즙 파동이 불어가지고 녹즙 기계가 뭐 어느 회사 기계가 좋으니 어느 회사 기계 뭐 쇳가루가 나오니 온 이런 난장판이 벌어져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그때 산 녹즙 기계 어디 처박아 놨어요? 이렇게 유행병처럼 한 번씩 지나가. 정말 어리석은, 그 이제 생기를 모르면 맨날 그런 유행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영지버섯, 뭐, 그렇죠. 뭐 상황버섯 파동,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차가버섯, 뭐. 지금 뭐예요? 다 사람들이 그러한 소문이 나고 유행이 바람이 불면서 다 해보면 별거 아니야. 면역 항암제 사용해 보니까 별거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어떻게 누구에게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귀결된다는 말은 결국 모든 것은 뉴스타트에서 끝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냐면 베타카로틴 알약을 제약회사에서 막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폐암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마치 이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폐암에 안 걸리는 폐암 예방제인 것처럼 또는 폐암을 낫게 하는 치료제인 것처럼 이래 가지고 베타카로틴을 만들어내 가지고 제약회사들이 그 알약을 팔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뭔가 은근히 억울해. 왜? 베타카로틴 알약은 약으로 등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식품 보조제일 뿐이야. 그건 약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식약청에서 이건 베타카로틴 알약은 이건 약 아니다. 식품 보조제니까. 그러니까 값이 형편없이 뭐 약보다 50분의 1, 뭐, 이렇게 싼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요, 아니에요? 그, 제약회사에서 이제 너무 억울해가지고, 식약청에다가 이제 민원을 넣은 거야. 이게 지금, 지금 미국 사람들 가장 심각한 질병인 폐암을 예방하고 이런 약인데, 왜 이거를 약품 취급을 못하냐. 그 약품으로 승격을 시키면, 돈을 몇 배로 더 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제약회사들에게, 베타카로틴하고 폐암과 이렇게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 우리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그 알약,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어 보니까, 폐암에 뭐예요? 훨씬 덜 걸리더라, 또는 예방이 되더라, 뭐 좋아지더라, 이런 실험한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실험 결과, 통계, 뭐 이런 거를 제시를 한다면 우리가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
라는 차원으로 승격시켜 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럴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성격을 시키고 싶거든. 그 데이터를 만들어 오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통계가 좋겠냐? 식약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하루에 뭐 두각 이상을 피우는 사람들을 2만 명을 모아라. 그래서 만 명씩 이렇게 나누라. 이쪽 만 명, 이쪽 만 명. 그래가지고, 너희, 이쪽에는 너희들이 만든 베타카로틴 알약을 다 나눠줘라. 그리고 이쪽에는 베타카로틴 알약이라면서 밀가루 알약을 줘라. 그래서, 과연 이쪽 사람들, 이쪽 만 명에서 폐암 발생률이 이쪽보다 훨씬 뭐예요? 낫다면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2만 명을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2만 명을 관리하려면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 맨날 피 뽑아서 검사해야죠. 엑스레이 찍어야지.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고. 예. 그러면 그 연구에 관여하는 의사들 월급 줘야지, 간호사들 월급 줘야지, 이런 거, 이런 데 드는 돈을 연구 개발비라고 합니다. 이 연구 개발비가 뭐야? 엄청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는 10년 하래, 10년. 그 10년 후에 뚜껑 열어보자는 거죠. 그 10년 정도는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 제약회사들에서는 좋다, 우리 하겠다. 그래 놓고 해보니까 막 돈이 뭐요? 이 경비가 뭐 연구개발비가 엄청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주판을 놔봐도 뭐예요? 이게 재산이 안 맞는 거야. 어? 성공한다고 해도 본전을 뺄 수 있을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6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제약회사 팀들이 식약청에 다시 가서 우리 연구개발비가 너무 나가서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6년 한 거 가지고 한번 우리 뚜껑 좀 열어보자. 그 식약청에서 좋다. 10년을 해야 충분하지만 이 6년까지 해가지고 현저하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10년 동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미리 승격시켜 주겠다. 그래서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난지 여러분, 이게 미국 의사 신문입니다. 의사 신문에 여기 NCI 그런 National 국립 C는 Cancer 암 Institution은 연구소입니다. 국립 미국 국립 연구소 그 연구 결과가 뭐라 그랬냐 하면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지양하라, 피하라. 뭐를 피하라? 다이어트.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베타카로테인을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마 청천벽력 같은 결과. 왜 미국 의사 신문에 이 미국 암 연구 국립 암 연구소 이런 결론을 내냐면. 베타카로틴, 제약회사에서 만든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 이쪽 만 명이 세상에 폐암 발생률이 더 높다고.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불 끊으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폐암 발생률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네. 이 보면 total mortality 이거는 전체 사망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5%가 죽었다, 10%가 죽었다, 15%가 죽었다. 이거는 1년 후에, 2년 후에, 네, 5년 후에, 6년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5년, 6년 보니까 사망률이 이 초록색이 더 높아요. 그렇죠? 이 보라색 점보다. 그 이 초록색은 뭐냐 하면,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이쪽 만명들이야. 사망률이 훨씬 높아.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고 그냥 밀가루만 먹으면서 자기들이 베타카로틴을 먹는 걸로 알고 있던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낮아. 그러니까 이거 알량한 이론 하나 가지고 뭐가 좋다, 뭐를 해봐라, 절대 그런 데 뛰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슨 원칙을 지켜야 돼? 절제 원칙.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적당히 필요한 양만큼만 먹어라. 좋은 거라고 비싼 거라고 해서 그렇게 먹는 거 없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좋다 그거를 먹는 사람이 되지 마라. 자, 이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자,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흔하고 싸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특별히 더 다른 것보다 많이 먹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돈 딱 안 들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거 얼마나 싸요? 네. 사실 뭐 밥값하고 뭐 숙박하고 뭐 이상구 박사비는 없어. 진짜요. 그냥 경제성 직원들 월급 그런 거예요. 이상구 박사 상담비 10분 얘기하는데 10만 원. 이래 싸면 그런 거 안 하잖아, 우리는. 저는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박사님 강의인데, 이거는 공짜야. 마치 뭐처럼? 생기가 공짜인 것처럼.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렇죠. 그 비용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가 정말 우리 실생활 속에서, 심지어 우리 유전자 차원에서까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이제 신앙이 이렇게 돼야 그 신앙 자체가 뭐예요? 현실성이 있어. 예. 그냥 뭐 천국 뭐 주여 이래서는 거잖아. 그렇죠? 자, 우리들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를, 자, 얼마만큼 먹을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이제 결정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기서는 뭐,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 이제 집에 가시면은, 또, 자식도 있고, 친척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상황이 또 다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이제 그 먹는 음식들도 이제 다 각각 달라지니까, 우리가 다 뭐, 영양소에 대해서 다 뭐 박사학위를 가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건강식을 한다고 하다가 보면 뭔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어떤 영양소가 지금 부족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이상구 박사도 마찬가지. 그거는 영양학 박사도 마찬가지.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여기 여러분 놀라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기린들은 뭐 먹고 살아요? 기린의 주식은 뭐예요? 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무 잎사귀예요. 나무 잎사귀. 그 키 큰 나무들. 그래서 기린들은 이 혀가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그 특히 그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이렇게 났는데도 혀를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아주 그걸 먹는데, 보세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기린이 뭘 먹어요? 뼈를 먹어, 뼈를. 뼈를 먹어. 그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해. 세상에 어떻게 기린이 뼈를 먹어. 기린은 주로. 그래서, 이 기린을 연구를 해보려고 마취제 총을 쏘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았어요. 그래서 실험실을 가서 쫙 검사를 해보니까 이 기린의 피에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기린은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알까요? 알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장거리 전화를 걸어봤어. 기린들 뭐 물어봤어. 너희들 인이 뭔지 칼슘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봤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들어봤대. 그 한국선 다 듣는다. 농담이고 모르죠 기린들은.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그리고 뼈를 먹으면 뼈 속에 뭐예요? 인, 칼슘 성분이 많이 있다는 거, 귀는 몰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기린, 그 말은 뭐예요? 기린이 먹는 그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게 왜 부족해졌겠어요? 이 토양 속에 그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해졌던 거. 왜? 아마도 산성비 때문일 것이다. 빗물이 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성 빗물이면 토양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 산성이 잘 녹아. 그래서 물하고 같이 모여. 흘러가 버리니까 이 기린이 먹는 잎사귀들 속에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졌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린들은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그거 자기 피 속에 부족하다는 거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이래서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이 다 희한하게
그래서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먹도록 해주는 거요. 그럼 기린이 나 뼈 좀 먹어야 되겠다. 왜? 뼈 속에 이상구 박사 말에 의하면 인칼슘 성분이 많다는데 그렇게 기린이 생각할 줄도 몰라. 그럼 하나님은 어쨌든 얘들에게 인칼슘을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인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땅바닥에 나둥거려져 있는 어떻게 뼈를 먹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도록 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안 먹던 거 먹게 되는 거는 뭐 때문에 먹게 돼요? 땡기면 먹어. 땡기면. 이상하게 땡긴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땡긴다. 그게 그냥 이상하게 땡기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하게 땡기는 그 음식 속에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한 영양소가 많은 음식은 이상하게 땡겨요. 그건 누가 알아? 내 속에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나도 몰라. 이상구 박사도 몰라요. 이상구 박사 어떤 때 이상하게 땡겨. 그래서 이상하게 땡길 때는 먹으세요. 이 기린처럼.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안 해요. 본질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은 채식이다. 그거는 뭐를 보면 알아? 산화방지 물질. 그 다음에 영양소의 균형. 동물성 음식을 하면, 먹으면 이 균형이 안 맞아. 탄수화물이 70%, 지방이 15%, 단백질이 15%. 이렇게 돼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 균형인데, 그거는 뉴 스타트 식으로 먹으면 그 균형이 그대로 잡혀줘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육식하면 그 균형이 다 깨져버립니다. 탄수화물 30%, 지방 40%, 단백질 30%. 이 균형이 깨지면 건강한 세포들이 자꾸 암세포로 갈라 그래요. 산소가 부족해도 그렇고, 물이 부족해도 그렇고, 그래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어떤 발암 물질이 외부에서 공기 중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금방 암세포로 변해버리려고. 자, 그래서 영양소 균형을 봐도 채식이 건강식이요. 그러나 우리가 채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균형이 깨질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린식으로. 그래서 기린이 잘못한 건 없어, 여기는. 네. 없는데 지금 누가 잘못한 거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안 내리던 무슨 비를 내리게 해버렸어? 산성비를 내리게 해버렸으니까 기린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죽은 동물의 뼈는 아프리카 그 땅바닥에 많으니까. 기린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땡기게 하면 돼. 그럼 땡기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땡기게 해? 네. 땡기는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 이름을 NPY라고 불러요.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사람의 뇌세포에도 있고 모든 동물의 뇌세포에도 있고 그 기린의 뇌세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들어냈냐 하면,
가끔 가다가 어떻게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어떤 특정한 영양소에 대하여 어떻게 땡기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 부족한 영양소가 채워지듯이.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이야. 그냥 종교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기린까지도 돌보시는 거예요. 기린은요, 교회 안 가요. 헌금도 안 내. 무조건 사랑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착해야 하나님이 천당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그냥 그게 종교가 돼버려. 이런 구체적인 사랑, 생기가 안 돼. 그래서 이 NPY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탁 켜주면 기린이 뼈를 볼 때, 아, 땡기는 거야. 네. 그럼 이 기린은 언제까지 뼈를 먹을까? 그 칼슘 인성분이 보충이 되면 하나님이 또 유전자 꺼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안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조절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우리의 건강 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우리가 최선의 상태에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갈수록, 예, 네. 아까 그 의과대학생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도 뉴스타트를 해보니까 음식물을 뭐 짜게 먹고 막 소금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물도 막 지금 막 네 병 다 딱 정해놓고 막 물 양을 재가면서 그런 율법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더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게, 암 걸린 게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고 그러잖아.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앞으로 암 걸려도 걱정할 거 없다 이거예요. 왜? 앞으로 내가 또 뭐 조금 생활 습관이 나빠져서 저것저것 암 걸리더라도 그때부터 또 뭐야? 내가 암 낳는 길을 하나님부터 가까워지면 낳게 돼 있어. 그런 애가 뭐 여러분. 그럼 그때까지 술 먹고 놀자 이러겠어요? 아니지. 그런 아이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더 하나님과 가까운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네? 자꾸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기린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아 여기에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 그 섬에 사는 원숭이들이에요. 이 원숭이들이 이제 나무 잎사귀, 뭐 과일 이런 거 먹고 사는 원숭인데, 잎사귀들 중에 이 잎사귀는 이 원숭이들이
별로 안 먹어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근데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희한하게 이상하게 그 원숭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잎사귀를 먹어요. 이 잎사귀 이름 머큰바라고 그러는데. 머큰바, 머큰바. 먹는다. 근데 요거를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3m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큰 통나무 속을 태워서 수철 맨던데요. 그 수철 맨던데 가서 그 수철 찾아. 그 찾으면 요렇게 숯덩어리를 하나 해가지고 씹어먹는데요. 숯, 여러분, 아무 짝에도 맛없어요. 근데 그 머큰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희한하게 숯이 땡겨.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머큰바 잎사귀에는 독소가 있는 모양이구나. 예, 그러니까 원숭이들 숯 먹으면, 그 머큰바 잎사귀, 위장 속에는 미지근 머큰바 잎사귀, 에 있는 독을 어떻게 제거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머큰바 잎사귀를 수거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어. 참 여러분 생각납니까? 식물지능? 네.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수철을 땡기게 해서 수철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영양소의 균형까지도 어떻게 잘 잡아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여러분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 뭐 내가 교회 가서 돈 많이 낸다고 더 말 잘해주고 돈 안 내면 얘기 안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야. 여러분이 교회하고 아무 관계 없이 살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란 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이, 자, 줄을 섰다. 식사종 쳤다. 자, 떡이 시작했다. 여러분, 밥 뜨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됐다. 그만 떠라. 이 정도면 됐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반찬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친절하게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잔소리인 것 같은데 잔소리 같지가 않아.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보고도 상구야, 이거 너무 많아.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 뭐, 잠깐 계세요. 많기는 뭘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놈의 새끼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보해요. 그렇게 오늘 많이 먹고 싶어. 그럼 많이 먹어봐. 그런데, 그래가지고 많이 먹고 나면 꼭 후회해. 아, 그때 하나님이 그만 먹으라고 할 때 그만 먹을 걸.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져야 돼. 여러분, 뭐, 이거,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하시는 일 안 해요. 서울대학 보내놓으면, 자식들이 뭐요? 교만해지고, 뭐. 공부 못하는 사람들 뭐, 깔보고, 뭐.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 봤어요. 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가서
1등으로, 그 과에서 1등으로 졸업했어. 그래서 이제 서울 공대 1등으로 졸업했어. 미국 가서. 그때 뭐 공대 출신도 미국 많이 갔죠. 미국에서 그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또 미국 공대 들어가서 또 박사학위 따야 돼. 그 다 박사학위를 땄는데 이 사람은 석사학위밖에 못 땄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가지고 암 걸렸어. 여러분. 그래서 전립선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다 퍼지고 말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그래서 동창회도 안 나가는 거야. 왜? 쪽팔린데. 자기는 옛날에 다 1등 했는데, 자기보다 공부 못 하는 것들이 말이야. 다 자기가 못 받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가서 폼 잡고 있고, 그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암 말기가 완전히 돼가지고, 세상에. 나중에 전립선 암이 걷잡을 수 없이 되면, 여러분. 그 남성 고환까지도 제거해버려요. 네. 남성 호르몬 줄여야 된다고. 그래도 이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뉴스타트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이래서 다가 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야, 이렇게 뉴 스타트에 와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떤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더, 뭐예요? 낫다. 그래가지고, 그 자존심,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버릴 수 있게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알다. 나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을 알고 이제 죽는다. 하나님을 알고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낫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이제 나는 필요한 거 얻었다. 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그 어떤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순간부터 영생이야. 그래서 영생을 누리다가 죽은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 부활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게 그분이 60대 초반에 그렇게 해가지고, 50대 후반에 된 거죠.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면, 그게 대박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한 것 같다? 와, 이 보화가 이 밭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으면 다 여러분이 뭔가를 땡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 어떤 강원도 출신 남편이야. 강원도 산골에서 계속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뭐만 먹고 살았게? 감자, 감냉이.
그래가지고 막 감자 강냉이라면 뭐예요? 지긋지긋한 거야. 막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서울대학생이면 이제 그 당시 가정교사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교사로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풍부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좋은 가정교사 집에서 이 학생을 잘 봐가지고 아주 이쁜 서울 여자를 이제 소개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예, 살게 된 거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는 그때 뭐 대우인가 뭐 대우 멕시코 뭐 지사 아니 LA 지사 거기에 이제 뭐 지부장 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멕시코 시티 멕시코 시티는 공기 나쁘고 물 나쁘기로는 최고죠. 이제 최악의 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이 대장균 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막 설사를 죽으려 하고 하다가 그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계속 했는데 그 이제 이 사람이 설사를 계속 하다가 마그네슘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요즘은 피검사할 때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그네슘은 별로 중요한 줄 몰라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피곤하고 짜증나고, 네. 근육통이 자꾸 있고, 다리가 쑤시고, 이게 마그네슘 부족인데, 피검사를 해보니까 다 정상이야. 왜 마그네슘은 검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와서 갑자기 그 지겨웠던, 그렇게 마누라 보고 결혼 딱 하고부터 마누라한테 선언을 한 거야. 밥상에 절대로 강냉이하고 감자는 보기 싫다. 그런데 그 멕시코 갔다 와가지고, 출장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 강냉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감자도 생각나고. 그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해 안 해. 그게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안 먹는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옥수수에 마그네슘 성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람은 마그네슘이 뭔지도 모르고 옥수수에 마그네슘이 많은 줄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안다고. 의사들도 아무도 몰라,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그 강냉이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마누라한테 강냉이 좀 사와서 쪄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남아 이런 중천검이야. 나 사나이가 한번 안 먹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싸우면서. 강원도 출신들은 별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게 제일 심한 사람이요. 어디 사람이요? 갱상도 사람이요. 저 같은 갱상도. 그러니까 마누한테 그 말을 못한 거야. 이게. 근데 막, 이제 차 타고 출퇴근 하면서 맨날 강냉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아무리 강냉이 먹일라 그래도 자기 자존심,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내가 어떻게 강냉이를 다시 먹으랴, 지긋지긋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무슨 수로 강냉이를 먹일까?
하나님이 마누라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마누라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용을 못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이 마누라는 남편을 사랑해. 근데 이제 남편 출근시켜놓고, 와이셔츠 데리고, 그러면서, 참, 나는 행복한 여자다. 남편을 너무 잘 만났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 대림질을 다 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이상하게, 냉장고에, 오늘 저녁거리가 충분히 있어.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또 슈퍼에 가고 싶어. 그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뭐 아니 이제 냉장고에 다 있는데 오늘은 슈퍼에 뭐요? 안 가도 돼. 되는데 이상하게 슈퍼에 자꾸 가고 싶어. 그죠? 남자들은 하나님이 슈퍼에 가라 해도 남자 안 갑니다. 냉장고에 다 있는데 뭐. 근데 여자들은 이상하게 가고 싶으면 냉장고에 먹을 거 다 있어도 가는 게 또 여자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슈퍼에 탁 가보니까 그날따라 옥수수가 품질 좋은 옥수수가 막 입고가 돼가지고 막 쌓아놓고 막 쌍값에 세일로 하는데 이 여자가 그 옥수수를 탁 보는 순간 먼저 자기가 막 먹고 싶어. 자기도 남편 때문에 옥수수를 뭐요?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사고 싶은데 사면서 이상해. 오늘 저녁은 남편이 꼭 먹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옥수수를 샀어. 그래서 마누라 말을 들어야 돼.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참 이 다툼도 많지만은 그래도 그리고 자꾸 뭐 저한테 간섭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게 다 가만 보면 뭐예요? 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사랑의 잔소리. 지도 편다를 바랍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마음 편해. 제 마음 편하게 안 보입니까? 네, 편해요. 그래서, 그 훈육주임님하고 산다는 게 그 편하기 힘들어요. 아주. 예, 이제 훈육주임 출신이거든. 그 훈육주임 항상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또 벌 줘야지 그렇죠.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저는 이 내년이면 80인데 좋은 훈육주임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참 착한 어린이가 되어갑니다. 아니 이 말이 전적으로 농담이 아니라 제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진심으로. 그러니 우리 이재명 선생님 사모님 잘 계시죠? 예, 아주 예, 사모님 생각이 나네.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오늘 남편이 퇴근하고, 분명히 옥수수를 맛있게 먹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 그게 성령이 주는 믿음이에요.
그거를 인간적으로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강원도에서 그 산골에서 절대 안 먹는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지. 그런데 그런 남편이 왜 오늘은 이상하게도 이 옥수수를 쪄놓으면 맛있게 먹을 것이다라는 뭐요? 확신, 믿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근거 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근거 있다고. 그래서 그 성령이 네 남편이 오늘 먹는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가 친히 증거해 주신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성령께서 친히 인쳐 주셨느니라. 정말 멋있는 말이야. 그걸 깨닫고 보면, 이야, 아멘,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은 지금 옥수수를,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배가 무지무지 고파. 그런데 이거 이제 배가 무지무지 고픈데 미리 쪄놔도 또 뭐요? 또 옥수수는 변화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딱 도착하면 어떻게? 먹도록 하려고. 부인이 이제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야. 여보, 어디쯤 왔어? 몇 분 남았어?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남편이 이제 도착해서 그 미국서는 그 차고 문이 쫙 열리거든. 리모컨 탁 누르면 차고 문이 쫙 올라가요. 그럼 이제 차를 차고 안으로 쏙 들어가면 차고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부엌 문이에요. 차고 이제 그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야. 차고에서 무슨 냄새가 나가? 옥수수 향기가 나는데 막 이 남편이 침이 질질 흐르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들어가서 여보, 당신 내가 오늘 옥수수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아? 무엇으로? 막 흔한 말로, 평범한 말로 뭐라 그래요? 감이다, 감. 감이 바로 영이 알려주는 게 감입니다. 감. 이상하게 그런 감이 오더라. 남편이 감동받았어. 여보,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도 당신 사랑.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다 먹고 나니까, 아, 뭐, 그러니까 마그네슘 부족하면 짜증나고, 경련이 자꾸 오고, 이런 게 그냥 뭐예요? 샤, 없어지고. 그 하나님이 의사라니까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피검사 안 해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어떤 분이 이때까지 뭐 절에 댕겼다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는 임마 왜 이때까지 절에 댕겼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내 유전자의 무엇이 된다? 생명이 된다. 그걸 다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과 아주 친해지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원숭이를 보거나, 기린을 보거나,
다 누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알아서 먹여주시고 영양소 균형을 잡아주시고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이 여러분의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시간을 이제 할애를 했는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나머지 뭐 얘기할 뭐 섬유질이 어떻고 뭐 어떤 좀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DNA 책 제2권에 보시면 건강한 식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자세하게 제가 써놨으니까 그거 공부해 보시고 그런데 막 그 구태야 그걸 너무 공부할 필요는 없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요? 이 정도면 막 충분해.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고기가 정 땡기거든 어떻게 먹는데 이제 고기가 땡길 때는. 이왕이면 고기를 먹되 어떤 고기를 선택하라. 뭐 이런 그 이제 이게 책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얘기만 하나 하고 끝냅시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그때가 1950년대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지금부터 50년, 70년 전이야. 그때는 우리 먹을 군것질 할 게 별로 없었어. 그때 이제 한국에는 과자라는 게 발달이 안 됐어.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과자라는 게 발달됐어.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미루쿠 카라멜. 모리나가 미루쿠 캐러멜로 캐러멜이라고 안 부르고 일본에서 캐러멜로라고 불러. 그게 이제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 그 캐러멜을 하나 입에 넣으면 천국이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근데 그걸 뭐 돈 있어야 사 먹지. 그래서 그걸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떻게 먹을 수 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 그 황홀했던 맛을 아주 잊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캐러멜은요, 아직도 생산돼. 아직도.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한국 와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이제 올라오셔 오셔가지고 같이 지내고 오실 때마다 이제 이 60이 넘어서 70이 다 돼가는 이 아들에게 주려고 그 미루쿠 캐러멜을 사오십니다. 그거 건강식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식이요. 그럼요. 아시겠죠? 이런 거 건강식 아니야. 버려. 뭐 그런 식으로 뉴스타트를 하지 마시라고. 그거 왜 건강식이요? 그 엄마가 주는 사랑이 들어있고 그 옛날에 뭐요? 그때 그 추억을 하면서 그 설탕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건강식은 아니죠. 그러나, 그 진선미가 압도하기 때문에, 그 건강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그거, 좀 무시해도 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아, 알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땡기는 대로 먹으라 카대 박사님이
그러면 술 땡기면 술 좀 먹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항상 누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택하시라. 그렇죠? 너무 율법적으로 이거는 먹고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뭐 나는 현미 아니면 안 먹어 뭐 이랬어. 그런 바리새주의가 되지 말라 이 말이 아시겠죠? 뭐 백미밖에 없을 때는 가끔 백미도 한 끼 먹을 수, 그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유연한 마음으로. 뉴스타트를, 그래서 뉴스타트는 반드시 그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영적 에너지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유연하게 자신을 대하고 자신을 유연하게 사랑하시기를.